배춧값 너무 비싸졌습니다.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요즘 만 원에 육박하잖아요. 인터넷 쇼핑으로 이 한 포기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봤더니 만 원 후반대는 예사고 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. 배추들이 너무 비싸졌네요. 배추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비싸졌지만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 가을이 끝나기도 전에 겨울이 걱정이 됩니다. 지난번 모종을 사다가 심은 하남 배추 잘 자라주길 바랐지만 몇몇은 시들시들해서 다시 사와서 심었네요. 이번에 심은 60포기는 잘 자라서 균장까지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배추밭 옆에 부추들도 이제는 꽃이 만발하고 씨도 뿌리겠네요. 이제 어느덧 잎이 무성해졌네요. 작년처럼 진딧물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겨울이 안 추우면 다음 해에 벌레가 많아진다던데. 벌레 소리가 제법 이제 가을 같네요.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아직 우리 집 뒷마당 배추도 무사합니다. 알이 꽉 차기 전인 이 배추는 아직은 속이 혼이 다 보이지만 점점 속을 알 수 없는 배추로 변할 겁니다. 여름에 익어가던 과일 중에 제가 잘 안 먹어보던 과일이 있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 않는 고양이. 앞마당 콩밭에는 검은 콩이 거의 다 익어갑니다. 이제 좀 더 뒀다가 서리가 내릴 때까지 뒀다가 수확하면 그게 바로 서리태. 아셨나요? 마당 찍을 때마다 따라오는 고양이. 이제 추워지면 마당 낮잠도 끝이다. 배추밭도 점검. 배추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집 배추들은 더 튼실해진다. 귀에다 약 발라줬더니 흙에다 문질라고 흙이 잔뜩 묻었어. 어떻게? 이거 봐, 이거 지금 아유 흙을 묻히고 여기다가 아유 여기를 두 개 묻었대. 아유 아파. 아파.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개. 아퐁!